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너무 크다라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부족함과 열등감이 얼마나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데 있어서 뒤로 물러서게 하는지 모릅니다. 내 형편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연약함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될 사명자인 것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를 때에 항상 이렇게 부르셨어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한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은 그 부족함을 채우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임마누엘 되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두려움이 변하여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능력과 은사도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고 그 부르심 앞에 예수라고 응답하며 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제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에게는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가겠나라고 고백할 때에 그곳 가운데 넘치도록 채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한 걸음 내디딜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아야 돼. 그 큰 일과 큰 능력의 중심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나는 아니에요. 나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요 자격을 갖춰서 불렀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을까요? 나는 충분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불렀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 준비돼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역 가운데 나와 함께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족함에도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나를 이 자리로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로 만들 수 있도록 날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잘 살고 싶은데 내 삶을 보면은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딱 만든 것으로 여러분을 채우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인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주춧돌로 여러분들 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